21년 전 저의 믿음 생활이 하나의 형식에 머물고 있음을 깨달은 후 베델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하였고 베델 동산에 올라가 참 사랑의 섬김을 받으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연약한 자, 외로워하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가슴에 느껴지는 큰 은혜를 얻게 되면서 병원 신방을 시작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기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 자신의 오랜 지병인 위궤양도 저절로 치유되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민들레 동산 팀장을 맡으며 말로는 위로를 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홀로 된 엄마들의 아픔을 껴안아주며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위로와 사랑의 필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자원하여 봉사자로 달려와서 섬기고 위로하고 껴안아주는 많은 베델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해 싱글맘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며 새로워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아가방의 책임을 맡겨주셔서 어린이 세대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며 때론 초보 엄마들의 실수를 품어주고 지도해주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 한몸된 각 지체들의 이해와 사랑이 그리고 충성된 성김들이 나를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지금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리며 또한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목사님들의 인도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나의 유익만 보던 눈이 아픈 자의 눈물을 보게 되고 나의 노래만 듣던 귀가 괴로운 자의 신음을 듣게 되며 나의 배만 채우던 손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게 되고 나의 편안함만 찾던 발이 외로운 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